오늘은 제가 김장을 위해서 해남에 가는 날이에요. 배추를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아, 드디어 해남까지 왔습니다. 배추를 같이 뽑을 분이 같이 오기로 했거든요. 아, 이렇게 늦게 오는겨.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지금. 이제 왔어, 이제. 죄송합니다. 몇 시간 걸었어요, 몇 시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얼마 걸렸어요? 나 5시간. 아. 아, 안녕하세요. 푸드 크리에이터 터프입니다. 띵. 근데 오늘 우리 왜 왔죠? 우리 홍소나기가 네. 오랜만에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오랜만에 만난 김에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네. 김장 특공대. 김장 특공대? 어, 김치 한번 끝판왕으로 만들어 보고자. 재료 공수부터 이제 싹 돌아다니기 위해서. 김치를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배추. 배추, 재료. 어. 여기 배추가 그렇게 맛있대야. 아, 진짜요? 어. 아우. 와, 대박. 와, 아유, 배추 그냥 기가 막히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빡빡한 거 봐 지금. 안에 그냥 빡빡하게 소리 들어 소리? 와,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막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뭐야, 저 바다 아니야 바다? 바다 바다. 와, 이거 저기서 이제 해풍이 이렇게 와갖고 이제 해풍 맞으면서 자라는 애들이잖아. 이거 추울까봐 이거 묶어준 거래. 아, 그러네. 여기 줄이 다 이렇게 묶여 있네. 여기서 팔 시려우니까. 여기서 팔이 손이 안 시렵잖아. 이거 겨드랑이 끼고. 배추만 봐도 먹고 싶은 게 처음이네. 엄청 신선해 보인다 진짜. 이야. 아니 근데 해남 배추가 뭐 다른 게 있나? 일교차가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 그 더디게 자라니까 약간 단단하겠네. 그렇지. 물 많은 아삭 말고 그냥 꼬들꼬들한. 좀 더 단단한 식감 있잖아 약간. 이거 한 포기에 막 마트 가면 5, 6천원씩 하는 거 아니야? 더하지 그치? 어. 만원 2만원 어, 부자 된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막상 출하할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대. 아. 크, 이거 바로 수확해갖고서는 배추국 끓여 먹어도 맛있겠다. 아, 그래 이거 좀 뽑아가면 안 되나? 왜 뽑아가야지. 애들 김치 주지. 야, 근데 진짜 와 소리 들었어 방금? 아, 진짜 달다 이거. 달지? 우와! 무슨 시럽 뿌려놓은 것 같아. 거짓말 한 줄 알겠다, 보는 사람한테 진짜. 아니, 진짜 뭐 설탕 뿌린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다. 아, 이 배추를 먹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 편안하게 자란 이런 식재료들은 먹으면서도 이제 뭔가 기분 좋아지고 그래. 와우, 씨. 벌써 하고 계시네. 어우, 다리가 기네. 그럼요. 아, 제가 이렇게 배추를 보면. 네. 흙이 없이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고 이렇게 찔러서 따면 이렇게 흙이 안 묻거든요. 와. 아.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빡빡이네. 알겠습니다. 너무 작은 걸 그냥 버려. 저희가 이쪽으로 가면서 해볼까요? 이대로 가볼까요 그럼? 계속 제가 가면서? 네. 그러면 괜찮나? 여기도 좀 상했으니까 아. 이런 거는 그냥 버려야지. 그냥. 아. 아, 이걸 버리다니. 이거는요? 흙이 많이 묻었으니까 되게 좀 깨끗하게. 아, 네. 요거는 괜찮나요? 예, 네, 이 정도 괜찮다 보는데. 아, 이 정도. 네. 살았어. 신선하다, 근데. 이 자르는 소리 ASMR로 찍고 싶다, 이거. 와. 그거 뭐 흙을 다 묻히고 있네. 야, 깔끔. 잘했죠? 감사합니다. 잘했다고 해야지, 이거.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거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네, 요거는 어차피 작업하면서 날아가는 이쪽이 아. 먹으려면 이제 어, 새 거를 아이고 아, 잠깐만 이제 요런 걸 드셔야지. 기왕 땄으니까 그래요, 땄으니까 먹어보자. 아우, 고맙습니다. 야. 김치 담갔을 때도 이게 제일 맛있는 데 아니야. 와, 엄청 달아. 와. 아, 일단 우리가 짱구 해남까지 와서 우리 배추를 수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슈기랑 나도가 이 배추를 잘 받아가지고 맛있게 절여야 됩니다. 그냥 진짜 어떻게 해도 와 진짜 너무 맛있을 거야. 그 양념에 설탕을 좀 빼야 돼. 어, 안 넣어도 될 거야. 너무 달아. 진짜 달다. 어. 해남 배추 어, 보내드립니다. 홍천 공장 잘 받으세요. 슈기야! 나도야! 잘 받았어. 우리 배추는 일단 받았는데 어떻게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든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대복의 이의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재탄생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옆에서
옆에서 서포터즈 하겠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문을 열면 들어가실까요? 배추. 오~ 네, 상당히 많죠. 배추가. 와~ 엄청 많아요. 네, 해남 같은 데서도 이제 오고 전 지역에서 각지에서 옵니다. 네, 각 창고가 다섯 개가 있는데 한 창고에 한 100톤, 그래서 약 총 합해서 한 500톤 정도. 100톤이면 몇, 네. 이거 배추 몇 포기 정도인가요? 한 3천 포기 정도? 그러면 저희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배추가 김치로 탄생된 거를 네. 과정을 보고 싶으신 네.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잊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로 가보실까요? 네! 네. 김치 만들러 가. 풀 세팅. 6? 요 기분 좋아요. 저희 체온 측정을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됐습니다. 네. 원부재로 입구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가시다. 저거는 이제 재정 커튼이라고 해서 네. 머리카락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둥. 우와, 네. 마트 같아요. 네. 저희가 원부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약 2.5도. 냉장고라고 보시면 돼요. 큰 냉장고. 네. 그렇죠. 양파. 어우, 잘하시네요. 네. 네. 신선하죠. 우와, 대파 냄새가 진짜 좋은데요? 네. 확실하다. 저희가 그리고 대투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거. 보시면 양파. 양파. 액전류도 다 국내산을 사용해요. 그럼 이 재료들은 어느 정도로 두고 네. 사실 5일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5일에 이걸 다 쓰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까 배추향 보셨죠? 그렇게 네.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이제 2절 하고 나서 그 배추를 담는 절임통입니다. 되게 크죠? 엄청 커요. 예. 예, 약 배추를 약 1.2톤을 담을 수 있는 양입니다. 총 맥심 캐파가 한 15톤 정도를 와. 절일 수 있는. 벌써 여기서부터 육수의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그쵸? 딱 그 달짝지근한 냄새. 아, 보세요. 대박! 네. 육수를 직접 이렇게 끓여서 김치에다가 쓰니까 이 김치가 숙성되면 될수록 얼마나 구서 깊은 맛이 나겠습니까? 네. 얘가 김치가 더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 양념, 양념. 고춧가루 색깔 보세요. 고춧가루 색깔. 너무 곱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무채하고 몇 가지만 더덜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자, 문을 닫으시면 이제 바람이 나오는데요. 놀라지 않아요. 아, 재밌다. 자, 즐기시네, 그냥.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송로길을 왔는데요. 네. 혹시 모를 이물. 이물을 선별할 수 있게 나뭇가지가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물을 더 해주는 작업.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완전 다 수작업이네요. 기계로 막 할 줄 알아.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거 있으면 제가 사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네.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딱 올려가지고 그렇죠. 아, 바로 너무 맛있겠다. 이 공정 뒤에는 이제 계량하는 데가 있어요. 네. 직접 체험하러 오셨잖아요. 네. 그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네. 네. 양념 해가지고요. 안에 깊숙이 넣으시고요. 네. 골고루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하셔. 슥슥 하는데 다 골고루 묻어.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네. 골고루 머리 한번 해주고 슥 그치? 맨 밑에부터 맨 밑에 오 어렵다 생각보다 오 잘하네 너 골고루 아 오케이 머리도 한번 싹 해주고 싹 빠지고 네 오 맛있게 되거라. 맛있게. 어, 원래 이거 딱 하나 똑 뜯어가지고 한 입 먹어봐야 되는데. 맞아, 집에서 김장할 때. 야. 배추잎 되는 게 제일 어려워. 여리여리해가지고. 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직접 만드신 김치예요. 아, 이게 우리 김치다. 예쁘다.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그렇죠. 놀랐고 솔직히 수작업인 줄도 몰랐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뭔가 직접 해보니까 약간 제2의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제2의 직업이요? 네, 진짜 저 약간 좀 소질이 있더라고요. 과연 맛있나 먹어보겠어요. 저도 새로운 제2의 직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요거 판매될 제품이 이 김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김치. 네, 똑같은 김치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재료와 좋은 시설에서 만든 이 김치를 이제 곧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판매 수익의 일부가 지금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금으로도 사용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이 김치를 소포 오빠한테 가져가서 맛있는 거 해달라 그럴 거예요. 맞아. 여러분도 김치를 구매하시면 요걸로 올 거예요, 요거. 제가 들고 가는 거야! 갑시다! 소포로 소포 오빠한테! 요!
우리는 김치를 만들고 김포로 가지. 김김.